외모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광대 튀어나오고 내가 코가 들리고 내가 무턱이고 예를 들어 귓볼이나 통라인 하관이나 이마의 모양새 이러한 거를 왜 따지냐면 이세에 대한 인물도 DNA를 찾기 때문이야. 안녕하세요. 조신한 척.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선생님이 또 예고하셨던 우리 백마탄 왕자를 못 만나는 여자분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오늘 2탄입니다. 네. 자, 저번 편에는 관상, 이러한 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예. 이제 나쁜 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극복을 해야 되잖아. 네. 일단 어투, 어투, 말투. 상스럽고 저렴하고 못되게 얘기하고 요런 말, 어휘력에서 고급지지 않은 거. 싸구려 말투 말고. 그렇지. 좀 고급지게 선택을 해야 돼. 여자는 여자다울 때 가장 멋지고 남자는 남자다울 때 가장 멋지다는 말은 가장 진리야, 진리. 그러니까 여성이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에서 고전적으로 상당히 이제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지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의 뭐 아나운서, 여배우, 또 어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전략결혼, 그러면서 정략결혼.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법조계나 이런 데서 조용히 잘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지적인 부분들이 뛰어나. 그리고 이제 왜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 네. 집이 잘 사니까 이제 이미지 쇄신도 있지만 남편이 정계에 있거나 이럴 때는 그러한 내조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고급진 어투.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예절. 예의가 깍듯하고, 사람이 예의범절의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고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정확히 할 때. 두 번째는 이 배려심. 일단 가진 사람을 만날 때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고르는데 이기적이고 지 밖에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겠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좀 있죠. 생활에 고급진 면이 있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성취욕, 야망, 욕망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루죠. 표현을 안할 뿐이에요. 그 다음은 외모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광대 튀어나오고 내가 코가 들리고 내가 무턱이고, 예를 들어 귓볼이나 통라인 하관이나 이마의 모양새. 이러한 거를 왜 따지냐면, 이세에 대한 인물도 DNA를 찾기 때문이야. 향후 자녀 때문에. 그내 자녀의 관상도 포함이 돼 있잖아. 그렇죠. 아무리 부잣집에 재산을 물려줘도, 내 자식의 관상이 빈곤이고, 내 자식의 드센 팔자고, 외모가 수려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의 체면,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에, 마이너스가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유전자 자체를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지적이라고 얘기한 거, 2세를 볼 때, 아이들은 엄마의 두뇌도 거의 60% 이상 작용을 해요. 천재성을 띠는 거는 엄마 쪽, 모계 쪽의 DNA가 좀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며느리를 드릴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나 뭐 이렇게 좀 똑똑하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직,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을 또 선택하게 되는 건 그만큼 두뇌가 명석하다는 거지. 기본적인 뇌의 용량이 IQ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학벌에 대해서 몰두를 해야지. 최소한의 4년제 대학을 서울 안에서 나와야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상학적인 거는 충분히 성형을 해서 내가 청담동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나를 가꾸는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리, 네. 이런 부분, 취미활동 이런 거를 가꾸세요. 그 다음에 내 팔자에 무엇이 있냐 그랬는데 고란살, 과부살, 청승살, 청파살, 인동살, 뭐 청승살 이러한 부분들이 껴있으면 나 같은 무당한테 나는 부잣집에 시집갈 확률이 있습니까? 우선 물으세요. 그러면은 몇 프로 있다 답이 나오면 극복이 가능하면은 몇 프로까지 최고치를 찍냐 이거야. 90%? 100%? 70%? 60%? 너 극복이 이거야. 답을 주잖아? 그때부터는 몰두를 하는데 나머지 부족한 30% 10% 내외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러한 신부 수업으로 나를 가꾸고 나머지 살에 대한 부분은 살풀이를 해. 그리고 거기에는 비방이 있고 살을 쳐내는 비방을 하고 귀인을 부르는 부적, 귀인을 부르는 상식, 그리고 또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든 저 남편의 마음을 샀잖아. 그러면 엿탐 굿을 꼭 하세요. 엿탐 굿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4대부에서 이 집에 이씨 집안에서 김씨 판사 집으로 이조 판서 뭐 이러잖아. 얘 양반이 이쪽으로 시집을 보낼 때 얘 사주 안에서 다 살을 다 찾아내서 이거를 다 쳐내서 조상의 합의를 시켜서 시집을 보내. 아, 그 합의까지 하고 다. 그럼 옛날 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 저 며느리 저거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이 풍지박산이라고. 왜 물건만 들어와도 우리가 동트 동법이 들었다고 하잖아. 인간도 동법이 들어요. 그게 악연처럼 들어오는 것 같아. 얘가 청파가 들고 얘가 과부살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시집 와서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옛날 엄마들 기질을 하잖아. 전통의 고향에 보면 진짜 그런 게 있듯이 그래서 이거를 다 청소를 시키고 아무 만부정을 제치고 살을 다 풀어내서 김씨 집안에 조상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뻐하라고 굿을 딱 하고 저는 시집을 보내. 그 정도 노력은 여러분이 하셔야 없는 복도 만들어내죠. 이해 갔죠? 귀인을 만나는 부적, 귀인을 끌어당기는 운을 상승시키는 비방, 내가 확실하게 결혼 날짜가 잡혔을 때는 내 살을 다 쳐내고 여탐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동트, 동법이 인동법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움직여서 동트야, 인동트. 그게 없게끔 하는 테크닉. 요 정도는 노력을 해야 내가 신분 신데렐라가 되는 거지. 한 번씩 다 한번 심도 깊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우습게 보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 부잣집 남자 맞선 보고 뭐하고 어느 정도 인연자가 닿았을 때는 무조건 내 걸로 잡아. 대신 당신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나를 업로드 시켜라. 업로드를 안 해놓고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가 업그레이드만 생각하면 안 돼. 나를 위로 올려놔야 돼. 보여줘야 되니까. 자, 선생님 말씀 1탄, 2탄 제가 들어보니까요. 자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거 하나 확실합니다. 부자는 쉽게 망하지 않는다. 역시. 그럼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사는데. 네. 아,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데. 역시 선생님 오늘 말씀 도움 많이 됐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백마탄 왕자도 기다리시는 분들 이제는 기다리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저한테도 백마등 연락하세요.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정답TV라도 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